불안과 같이 또 새로운 곳에서 또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 나누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린 예배로 담을 뛰어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배로 담을 뛰어넘는 교회입니다. 네, 한번더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가을에는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합시다. 이번 가을에는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합시다. 아멘. 네, 베이징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중국 교회 성장과 부흥을 기록한 책인데요. 이 책을 기록하신 분은 데이빗 에이크먼이라고 타임지 기자였습니다. 중국 교회 놀라운 현상을 바라보면서 기자직 내려놓고 중국 교회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중국의 공산주의가 처음 들었을 즈음에 중국은 세계 선교 운동의 중심지였습니다. 7천 명의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오쩌둥이 이제 중국을 장악하면서 모든 외국 선교사들에게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가장 큰 선교 기관이었던 중국 내지 선교회가 호주에서 긴급 모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이 사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7천 명의 선교사들이 각급 학교에서 병원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이 떠나게 되면은 중국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심각하게 걱정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추방령을 내렸기 때문에 다들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수십 년 동안 선교사들은 아무도 중국 교회에 대해서 알질 못하였습니다. 마오쩌둥의 부인 강치영은 기독교 박멸을 맹세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박멸되는 것은 아닌가 심히 걱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중국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마오쩌둥이 초기에 농촌에서 4대 해충 박멸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농촌에서 쥐, 파리, 모기, 참새를 쫓아내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수억 마리의 참새를 다 죽였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을 기록한 거죠. 이런 일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에 다음으로 중국 정부는 문화 대혁명을 통하여서 홍위병들을 세우고 지식인들을 몰아내었습니다. 많은 지식인들이 이제 강제 수용소로 이렇게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국 정부는 종교를 박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농촌에서 쥐나 참새를 박멸한 것처럼 종교를 박멸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수많은 개신교 목사와 천주교 신부들이 재교육 수용소에 이제 수감되었고 또 배교를 강요당하면서 고문을 받았습니다. 많은 교회가 무너지고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중국 전역에서 종족을 감추는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국경이 다시 열리기 시작하였을 때 중국에 간 선교사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교회가 이 암흑의 시간 동안에 폭발적으로 부흥한 것이었습니다. 데이빗 에이크먼 기자에 따르면 현재 중국 기독교인의 수는 8천 명이 육박합니다. 미등록된 가정교회의 수까지 합하게 되면 적게 1억은 넘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는 한두 개 신학교가 아니라 1천여의 신학교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수십 년 동안 수구의 교회와 선교사들은 중국 교회를 걱정하였습니다. 공산주의 지하에서 교회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심각하게 고민하였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중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 선교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였습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서 중국 교회를 강하게 연단하고 성장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국 교회를 이 자본 유물론적인 하나님을 부인하는 유물론적인 사상에 물들게 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밖에 상황 가운데서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을 강하게 훈련해서 순교까지도 감수할 수 있는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들을 성장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뜨거운 신앙은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그들의 신앙은 지금 사도행전 역사를 새롭게 써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1억의 중국 크리스천들이 새로운 기독교 역사를 써갈 것이라고 많은 기독교학자들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중국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또 무슬림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써가지 않을까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은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방법도 보이질 않고요.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중국 교회와 같이 아 이제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가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엘리야의 그 사역을 통해서, 그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아방 시절에 활동하였던 선교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정의 역사 가운데서 우상 숭배가 가장 극심하였던 그 시절에 활동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공산주의 중국교회처럼 그는 정치적으로 도피자였고 또 경제적으로 생활적으로는 아주 피폐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아방그를 어떻게 하였습니까? 저는 이스라엘 괴롭히는 자라 지명 수배하였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심각한 가뭄이 임한 것은 저 사람 때문이라고 그를 지명 수배하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렇게 영적으로 곤고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놀랍게도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부흥을 시켰고 또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올가을에 이러한 놀라운 영적인 부흥과 성장을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에 이런 은혜가 누리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부흥과 성장을 다시 회복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회복하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예기치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과 성장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영적인 가뭄의 시대에 어떻게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하였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무너진 예배를 다시 수축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진짜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병들게 한 영적인 문제를 바르게 진단하였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본문 21절을 보게 되면 왜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예배가 무너졌는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3년 동안 비가 내리질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쟁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지 않았습니까? 왜 엘리야는 사라는 이스라엘 향하여서 비를 내지 말게 달라고 간곡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까? 바로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눈치를 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도 속하지 아니하고 바알에게도 속하지 아니하고 그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촉구하였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엘리야는 이 시대의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불신앙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참신인지 바알이 참신인지 분별하지 못하였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심각한 가뭄을 겪게 된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 심각한 불신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으로 놀라운 제안을 아방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아방과 바알 선지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제안을 하였습니까? 이번에 갈멜산 정상에서 한번 결투를 벌이자는 겁니다. 누가 참신인지, 바알이 참신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참신인지 그것을 가려내는 한번 결투를 벌여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멜산 정상에 두 개의 제단을 쌓고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는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불을 내려보내는 신이 참신이라고 우리가 한번 인정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갈멜산 정상에서 정말로 세계 대결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인 결투를 제안한 엘리야의 그 의도를 깊이 묵상해 보아야 됩니다. 왜 엘리야는 이러한 기상천외한 제안을 아합에게 하였을까요? 그는 두 가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서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안하였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이 거짓 신앙, 이 우상의 그 실체를 밖이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신이 거짓 신이라는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서 이란 결투를 제안한 것이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밝히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이스라엘 심각한 영적인 불신앙의 문제를 가지고서 수년간 고민하였을 것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그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 놀라운 지혜를 그에게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이 살아있습니까? 우리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섬기는 직장이 세상 거짓 문화에 속아서 빠져서 그 안에서 매일매일 힘들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삶이 세상의 나쁜 문화와 세상의 거짓 가치관 때문에 매일매일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의 이 병든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무너진 제단이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엘리야는 기도하는 가운데서 다시 무너진 제단을 세울 수 있는 놀라운 주님의 지혜를 발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시험해보자고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한번 갈멜산 정상에서 어떤 신이 참신인지를 한번 가려보자는 것입니다. 두 신이 다 옳은 것이 아니라 분명히 두 신 가운데 한 신이 참신일 터인데 정말로 이스라엘의 참신이 누구인지를 한번 갈멜산 정상에서 한번 시험해보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번 가을에 우리 하나님을 시험해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후에서는 아멘이 많이 나왔는데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여름, 이번 가을에 우리 하나님을 시험해 보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요즘 새벽에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을 보게 되면 요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아하스 왕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북쪽의 아람 군대와 그리고 북이스라엘 군대가 연합군대를 형성하여서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하거든요. 그 연합군대를 바라보면서 가슴이 녹았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물었습니다. 한번 시험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한번 시험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는 그 징조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지를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은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어렵고 힘들 때 누구를 시험하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도 이제 전쟁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왕궁에 끌려가게 되어서 그 왕궁에서 왕의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신앙인의 양심으로 먹을 수 없는 그 기름진 양식, 그 음식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10일 동안 이 음식 먹지 않겠습니다. 내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이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감독관에게 부탁하였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10일 동안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았지만은 다른 동료들보다 훨씬 더 놀라운 건강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시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엘리야는 문제의 원인을 알고 나서 이스라엘 영적인 부흥과 회복을 갈망하면서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대충 제단을 쌓지 않았습니다. 형식과 내용을 무시하면서 내 마음대로 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돌멩이 12개의 돌, 12부족을 상징하는 돌 12개를 취하여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갈멜산 정상에서 흩어져 버린 이 12부족의 12부족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12개의 돌로 제단을 쌓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제단을 쌓고 그 주변에 큰 도랑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제단을 이방 신전의 제단과 철저하게 구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송아지에 각을 떠서 올려놓은 후에
제단과 도랑에 물이 흥건히 고일 정도로 세 번에 걸쳐서 많은 물들을 거기에다 갖다 부었습니다. 그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사를 드렸지만 불이 내리지 않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도전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불을 내려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곳에 물이 흥건히 고일 정도로 많은 물을 그곳에 부은 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참신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그는 강조해서 그런 행동을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쌓고 저녁 소제의 시간이 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짧게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36절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는 믿음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무기는 날이 서 있으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십니까? 고아들의 아버지 영국의 조지 밀러는 5만 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고백으로 하였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하는 주님의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의 기도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기도를 비교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기도들은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길게 기도하였습니다. 큰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였고요. 혹시 바알 신이 낮잠을 자는 것은 아닌가? 멀리 여행을 떠난 것은 아닌가? 해서 그 손이 들리도록 큰 목소리로 그들의 신에게 기도하였습니다. 또 그들은 바알 신의 주먹을 끌려고 강렬의 춤을 추었습니다. 자신의 몸에 자유하면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많이 말을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도의 중요한 사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어떤 곳에서든지 주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엘리야는 아무 시나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저녁 예배 드릴 시간에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간단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참 하나님이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까? 나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주기도의 첫째 기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이름이 얼마나 욕을 먹고 있습니까? 하나님, 다시금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또 하나는 이 백성이 회개하고 주님에게로 돌아가게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당장과 같이 자신의 잘못을 리우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게 달라고, 살아가게 달라고 그는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짧게 기도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할 수 없을 정도로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래전 제가 미국 한인교회에서 한인 유학생 중고등부를 섬길 때였습니다. 부임에서 제가 첫 해였는데요.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학생들과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야, 우리 한번 기도해보자. 이번 여름 수련회에 40명 오게 하자. 그때 한 20명 뭐 안 모일 때였습니다. 저는 그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미국에 살아가는 힘들게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한번 체험하면 참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 기도 제목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기도하는데 제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을까요?
우리 목사님 기도 참 세네 이런 소리 들으려고 제가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수련회 당일이 되었을 때 제가 얼마나 긴장하고 또한 기대했겠습니까? 혹시 안 오면 어떻게 하지? 그날 몇 명이 온 줄 아세요? 39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뻤습니다. 와, 애들도 깜짝 놀랐고. 근데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한 명도 왔으면 기적인데 한 명 안 와서 이거 우연인 것 같아요. 하나님 한 명도 보내주시지 하는 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학생이 엄마의 손을 잡고 그곳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40명이 채워졌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랐고, 그리고 정말 저는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수련회에서 모두가 큰 은혜를 받고 구동부가 크게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듬해에는 100명까지 모이는 그렇게 크게 놀라운 부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한 기도의 무기를 주신 줄 믿습니다. 무너진 제단이 회복하게 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엘리야는 모든 예배의 장애물을 제거하였습니다. 본문 39절 40절을 보게 되면 엘리야는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를 마쳤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의 재물을 태우고 토랑의 물까지 다 태워버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때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릎 꿇고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고백하였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신임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850명의 이방 선지자가 대결하여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엘리야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갈릴리 정상에서 이제 내려갔을까요? 엘리야는 그렇게 내려가지 아니하고 매우 중요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정상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자마자 긴장을 놓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붙잡고 그들을 기손 시내에 데리고 내려가서 다 숙청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너무 잔인하다 말합니다. 아니 왜 기쁜 날 이런 일을 행합니까? 하면서 엘리야의 행동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명기 13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 너희 가운데 이방신으로 유혹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칼로 들어 죽여라. 출애굽기 32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 머물 때 많은 무리가 모세가 없는 틈을 타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낸 신이라면서 예배하고 절하였습니다. 그때 모세는 그 앞에 절한 모든 사람들을 다 제거하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숙청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은 이스라엘 사이의 암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내버려두면은 예배가 회복될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멜산 정상에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곳에 850명의 무시무시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무서워서 그들은 머뭇머뭇거렸던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방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한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무너진 제단은 회복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과감하게 무너진 제단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을 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과감하게 제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예배의 기초를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과감하게 수술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 할때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서게 될줄 믿습니다. 이번 가을에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소식지 은강지 여름호가 나왔습니다. 어제 저는 은강지를 처음 받아들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읽어보았습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간절한 기도의 글을 읽고 저도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하면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진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가을에 우리의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리아와 같이 우리의 무너진 제단을 바라보면서 통회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고 우리 교회가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가을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